아닙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제이비와!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버의 마태왕 류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이버 라오스입니다. 메이플걸 마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죠! 대구에서 올라온 제이버에서 해피 에너지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로신입니다. 동성모의 그 미진 분식. 어,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맛있어. 당연히 맛있어. 미진. 그 이만 맛있는 미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대구 사람? 네, 맞아. 근데 확실히 대구 사람들이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버에서 피지컬을 맡고 있고, 그리고 막내를 맡고 있는 주광입니다. 진짜 막 터질 것 같아. 저 헬스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오래됐잖아. 저는 멋진 리더와 멋진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리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버 비주얼 체가오입니다. 체가오 가오님. 가오님 가오족 있네. 마카오 왔어요. 어디서 왔어? 마카오. 마카오? 네. 우리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해요. 공부를 잘해? 네, 다음 달 졸업이요. 저 아, 전공이요? 네. 전 커뮤니케이션이랑 경영 두 전공하고 있어요. 너 되게 멋있다. 아니, 이게 있는데 경영을 공부하시면 가수를 취미로 하시는 건 아니죠? 경사력이다. 멋있어, 멋있어. 힌두 음악을 한번 추천해. 좋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곡곡은 훈야! 훈야! 토케슈리 미야 바룸 다만 드레바스 샤타케 사친 지글 르시밋 앤슈가 아미다비. 아미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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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메 Get ready to eat food. 시원하겠다. 근데 영화 같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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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영 진짜 영화 같다. 어 고퀄 있네. 뭐지? 네, 소리도 작아졌어. 벨리 댄스? 아, 너무 좋다. 와! 와, 신기하다.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아? 와. 오. 와. 오, 이게 춤 잘 나왔네. 나 여성분이 가수신 줄 알았어. 약간 요정 세계가 춤 잘 나와, 진짜. 아니, 가수 남자. 남자분이 가수신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이런 춤 진짜로. 우와. 뭐 이런 뮤직비디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우와. 우와. 뮤지컬 같아. 춤 되게 특이하다. 근데 진짜 뮤지컬 같다. 우. 어? 오. 야, 섹시하다. 그 눈빛 표정이. 와. 와. 이거도 잘하십니다. 오우. 오우, 나마스테. 아. 영화 한다는 거 같아. 그냥 영화 같아. 아, 이게 눈빛이야. 맞아. 근데 이 음악만 해도 춤추고 싶다. 갑자기 엉덩이 막 흔들리는 거 같아. 너 같이 해야 돼, 이거. 같이 부르시네. 아, 같이 하시네요. 이렇게 사람 많은 게 뭐야? 그러니까 스케일 진짜 크다. 와. 와. 제 사람 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진짜. 와. 나 저기 서 있어도 모르겠다. 오. 와 이거. 이거 딱 봐도 포인트 한 거야. 포인트. 와. 그니까 나중에 주광이랑 찍고 싶다. 이거까지? 야, 이거 이건 형이라고. 화리 나가겠다. 아 이분도 너무 귀신데? 나도 어릴 때 이마에 이거 붙였었는데. 아까 잠깐 잠깐. 아니야. 주광이 이마에 저걸 왜 붙이지? 외국에 살 때. 와. 어머. 어우. 오. 오. 약간 넌 내 거야 이런 뜻인가? 그런 거. 아. 왜 다른 사람이야?
아니야. 왜 다른 사람을 봐? 자, 어떠셨나요? So amazing and exciting and surprise. 춤 너무 예뻐요.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한 명씩 한 명씩 춤이 딱 맞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 에너지가 엄청 가득 찬 느낌? 아~ 저희 뮤직비디오 이후로 되게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아~ 저희 팀의 방이라는 아니, 근데 뮤비 진짜 영화처럼 찍었어. 너무 잘 맞았어. 근데 진짜 약간 엉덩이가 그냥 흔들려. 내 매력 표정 보여줘. 이렇게 뭐였지? 우리 삼족셋 다 이거지? 강력적이야. 나오셨다. 이거 봐, 니 뭐하니? 상남자. 하나, 둘, 셋, 추가. 아니야. 오. 오. 영문사는 저 표정 찍으니까 이뻐. 맞아, 맞아. 너무 이쁜데? 나는 궁금한 게 내가 잘생긴 거 알지? 저요? 몰라요. 아나 이름 겸손하기까지 하네. 겸손까지. 아 너무 좋다. 만나니까 제이비보의 매력에 진짜 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이비보 더 다음 앨범 또 더 네. 성장하시고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 계속 빠져주세요. 감사합니다.